겨울철에는 대기가 건조할 뿐만 아니라 난방 사용으로 실내 습도가 낮아 코 속도 건조해져서 코막힘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아지는데요. 코막힘 없는 건강한 겨울 보내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의학박사 권영근 원장입니다. 코막힘은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 임신성 비염과 같은 기능적 코막힘과 코 내부에 물혹이 있거나 코 가운데 칸막이 뼈인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는 비중격 망곡증과 같은 기계적 코막힘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생리적인 현상으로 임신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임신성 비염, 흔히 코감기라고 부르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감염성 비염,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알레르기 비염, 그 외에 혈관 운동성 비염, 약물성 비염, 호르몬성 비염, 직업성 비염 등의 비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 애완동물의 털이나 비 등, 바퀴벌레 등의 실내 항원과 꽃가루와 같은 실외 항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음식물, 음식물 첨가제, 약물 등도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항원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은 지속성인 반면 꽃가루에 의한 비염의 증상은 꽃이 피는 계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꽃가루가 유행하는 계절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력 청취입니다. 자세한 병력 청취를 통해 환자의 증상, 가족력, 주변 환경과 이전 치료 경력에 대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체 검사입니다. 코 안을 내시경으로 봤을 때 점막이 창백하고 부어 있으며 이를 덮고 있는 투명한 물 같은 분비물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 반응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한 알레르기 검사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맞다면 원인 물질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알레르기 비염의 예방 및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는 가능한 한 원인 물질에 대한 노출을 줄여서 증상 발생을 예방하는 환경요법과 약물치료, 면역치료, 수술이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치료법은 원인 물질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증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면역치료이지만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비강 스프레이를 포함한 약물치료를 하게 되며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코막힘이 심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계적 코막힘의 원인에는 비중격이 한쪽으로 휘어져 좁은 쪽의 코막힘을 유발하는 비중격 망곡증이 대표적이며 신생아에서는 후비공 폐쇄, 소아에서는 코 안에 물혹이 있거나 코 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가 흔합니다. 사춘기 남자 환자에서 코막힘이 있으면서 코피가 자주 난다면 혈관 섬유종을 의심할 수 있으며 어른에서 한쪽만 코막힘을 호소한다면 곰팡이에 의한 축농증, 반전성 유두종, 그 외에 양성 또는 악성 종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막힘이 지속된다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내시경으로 코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중격 망곡이 있으면 비중격이 휘어 있는 쪽, 즉 좁아진 쪽의 코막힘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넓은 쪽이 더 막힌다는 역설적 코막힘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동반 증상으로 좁은 쪽으로 코딱지가 쉽게 잘 생기고 요즘과 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좁은 쪽에서 간혹 코피가 묻어나오기도 합니다. 비중격 망곡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거나 기능적 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지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휘어져 있는 비중격을 바로 세워주는 것이 좋겠습니다.